오늘 새벽 만취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 대학생이 숨졌습니다. 도망갔던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깜깜한 빗길에 흰색 승용차가 내달리고 불과 몇분뒤 레커차가 쫓아갑니다. 택시를 기다리던 대학생 20살 박모 씨가 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건 오늘 새벽 2시쯤. 친구의 군입대 송별회를 해주고 집에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. 헤어지고 아마 택시를 잡으려고 아버님은 들어간다고 전화를 드려서 승용차 운전자는 박 씨를 친뒤 그대로 달아났는데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교차로 인도 위에 설치된 CCTV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.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서성이던 운전자를 붙잡아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.211%의 만취 상태.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. 거의 정신 나간 상태죠. 이 친구는 쭉 그냥 갔는데 이제 사전 할 거고 뒤를 달려야죠. 처음에는 운전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 나중에야 실토했습니다. 지구대로 이미 동행을 해서 조사 과정에 사고를 추궁하니까 그때 가서 시인하게 됐습니다.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